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내 항봉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제가 30분 시간을 배정받았습니다만 아마 30분 다 써먹으면 엄청 두들겨 맞겠죠? 제가 한 10분만 했으면 뭐 하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준비를 한 것은 몇 시간을 해도 좀 모자랄 양입니다만은 30분을 준다고 해서 뭐를 말씀드릴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시 바르기 낭송하기 운동 본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들이 그 국어국문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주축으로 되어서 한 5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애송되고 있는 중요한 시들을 첨다 조사를 해서 한 6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정본 확인하고 또 우리가 틀린 발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한 2년 만에 끝내려고 했던 것이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신앙송 실기 교본해가지고 4권, 120편의 지금 그 네 권으로 만들어진 책을 만들었는데 재와 벌의 그 부근가는 1225페이지가 넘는 긴 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보급을 해야 될까 참 고심이 됩니다만은 오늘 제가 그래도 몇 마디는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분이라도 자리에 한번 서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강의를 들어보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문득이라는 말, 문득이라는 말도 등장을 했고, 낭송은 암송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지금 이제, 내용도 나왔고요.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라는 용어도 나왔고요. 고조 장단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좀 전환기에 있는 이 신앙송을 가르치면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 님의 침묵에서 예를 들어서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와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라고 낭송을 가르칠 때 아는 단순히 놀라거나 당황할 때 쓰는 용어라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는 감탄이나 탄식을 할 때 쓰는 용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인들은 시를 쓸 때 아 한자를 쓸 것인가 아를 쓸 것인가 구분한다고요. 그런데 낭송가들은 한 사람도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라고 낭송을 안 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시문대회에 가서 그날이 오면에 시문 선생님의 시를 낭송하는데 오 그날이 와서를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 출연자 중에 딱 두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그걸 보고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심사위원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신앙송가들은 시인이 쓰는 그 용어 자체 하나하나를 그렇게 구분을 할지 모를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나가야 하는 것이 좋은 시 바르게 낭송하기 운동본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긴 시간을 전국의 도서관을 다 뒤져서 원본과 정본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그게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우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조 장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고조 왕급이라는 또 용어를 써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은. 장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교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낱말의 장음과 단음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송가들이 가르칠 때 그게 고조 장단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고조 왕급이라는 말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왕급은 순간 띄어 읽기, 보통 띄어 읽기, 긴 띄어 읽기라는 것을 가지고 기교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득과 문득이라는 말을 썼을 때 문득은 아주 작은 아주 짧은 것을 순간적으로 표현할 때 문득은
더 크고 광범위한데 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득은 예사소리고 문득은 된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된소리와 크센소리 또는 예사소리 같은 것을 우리 구분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낭독과 낭송을 구분을 하라.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앞에 서셨다면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도해 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였어요. 지도 현장을 참 가보니까 심지어는 대회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어떤 시인의 시를 보고 읽었어요. 아주 낭낭하게 잘 읽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모여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알아요? 저거 봐라. 시를 풀고 읽으면서 낭송한다 그런다. 낭독을 하면서 뭘 낭송을 한다 그래. 흉을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사전, 국립의학원에서 나온 사전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어느 사전에도 낭송을 외워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사전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러면 왜 꼭 낭송은 보고 하면 안 되고 암기만 해서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한자의 송자가 외송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웬달라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웬달은 큰 소리로 되풀이하여 읽는다는 뜻이에요. 암기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외워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암송이죠. 그러면 낭송대회라고 얘기를 하면은 낭낭하게 음악적으로 음률을 타게 글을 읽으면은 낭송이 되는 거잖아요. 보고 해도 낭송이라고요. 그렇다면 암송이라는 것은 암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외워서 한다 그러면 암송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또 암송대회라 그래야 되겠죠. 이거는 네이버 사전에 하도 헷갈리게 그러니까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깜짝 퀴즈로 나와 있어요. 외워서 어떤 글을 읽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고 해가지고 암송이라고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낭독과 낭송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도를 하실 때 제대로 낭송을 해주셔야 되는데 참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단순히 외우는 것을 갖다가 낭송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국민교육 현장을 갖다가 만약에 그대로 달달달 외우고 나오면은 낭송했겠네요? 아니잖아요. 암기한 거지. 음률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낭송이 중요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음률적으로 시를 표현할 때 쓸 때는 낭송을 한다 그러고 산문적인 글을 표현을 할 때는 낭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져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본과 원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면서 어디 가서 보면은 원본이 90%가 틀려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조원씨 바르기 낭송하기 운동본부에서는 지금 전국에서 대상을 타신 분들, 지도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낭송을 다 들어봅니다. 실제입니다. 여기 계신 몇몇 분의 낭송을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한 편의 시를 적게는 10군데, 크게는 30군데에 틀린 곳이 나와요. 여기 계십니다. 누구라고 밝혀드릴 수도 있어요. 그 충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신흥성가들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서정주 시인님의 석굴암 간세음의 노래의 첫 구절이 보면 그리움으로 여기 섰노라 호수와 같은 그리움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전부 다 인터넷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정본을 추적하고 이걸 고치는데 두 달 반이 걸렸어요. 글자 주자 때문에. 그리움으로 여기 섰노라 조수와 같은 그리움으로. 이게 정본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조수가 호수로 바뀌었을까? 정지용 시인님은 호수의 시인이라고 그러고 서정주 선생님을 우리가 바다의 시인이라고 그래요. 바다의 시인이 정지용 시인처럼 그리움을 호수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밀물처럼 밀려갔다 밀려가는 조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밀물, 썰물처럼. 그렇게 해서 커다랗게 그 그리움을 표현해 놨는데 우리 낭송가들은 호수와 같은 그리움이라고 낭송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시낭송 대회에 갔는데 노천명 시인의 남사당을 만났어요. 내 남성이 10분 굴욕된다로 되어 있는 책과 시집과 내 남성이 10분 굴욕되다라고 되어 있는 시집이 있어요. 니은 하나입니다. 되다, 된다. 어떤 분이 나가서 낭송을 했는데 내 남성이 10분 굴욕된다라고 낭송을 했거든요. 심사위원이 나와서 심사를 하면서 내 남성이 10분 굴욕되다로 되어 있는 걸 왜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안타깝게 그 글자 하나 때문에 탈락하셨습니다. 했거든요. 그분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된다가 맞습니다. 그러는데 심사위원 측에서 시집을 하나 들이내면서 봐라, 되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심사위원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시집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노천명 시인의 원본과 정본을 찾는데 또 두 달이 넘게 걸렸어요. 니은 하나 때문에. 역시나 다를 게 찾아보니까 되다가 틀리고 된다가 틀린 저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잘못됐을까? 출판사에서 잘못된 겁니다. 서정주 시인님의 석굴암 간세미 노래가 조수가 호수로 바뀌는 것이 호자와 조자가 너무나 똑같다 보니까 출판사에 조판을 하는 그 저게 조판사가 한자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올릴 때 갔다가 조자를 호자로 올려버린 거예요. 너무 똑같거든요, 한자가. 그러다 보니까 시인의 의도하고 전혀 다른 시를 우리는 낭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왜 우리는 시인이 제대로 발표된 시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 생각을 또 해야 되고요. 우리 시단에는 1980년도가 들어오면서 양행걸침과 월행시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겨울행 좀 찾아주세요. 그 천천히 가면 양행 그 저기 그 정말 월행시행이 나와 있을 거예요. 월행시행과 양행걸침은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해요. 도치법을 지도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김소월의 진달래 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애송시 1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부분이 있는데 진달래 꽃에 도치법이 들어가 있는 걸 아는 지도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달래 꽃에는 도치법이 있어요. 재밌게 하면 제가 재밌게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니와 눈물을 바꾸어 놓은 것이 도치법이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볼까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우리다 그러면은 진짜 눈물을 안 흘리는 거예요.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전 그 중에 눈물 아니 흘리우리다 하면 안 흘린다라는 말이 되는데 아니라는 그 글자를 앞에 갖다 놓으면은 요거는 눈물 흘린다는 뜻으로도 될 수 있어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끊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김옥이라는 그 김소울의 스승이 그 시를 갖다가 첨삭을 해주고 고쳐주면서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우리다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다로 바꿈으로 해서 그 시가 우리나라 최고 명시가 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냥 그대로 죽어도 눈물 안이 흘리고 우리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진짜 눈물 그냥 내 안 흘릴게. 그러면 진짜 죽은 사람이 갔는데 참 사랑하는 사람이 갔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면 사람이겠습니까? 도치포로 받고 나서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고 우리다. 아주 소홍하게 바꿔준 거죠. 그러한 도치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양행글치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거기에 가보면 조금 더 밑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보면 겨울행의 이금배 시인의 그 시를 한번 보세요. 여름날 당신의 적삼에 베이던 땀과 등장불을 끈 어둠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타고 내리던 그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당신의란 말이 삼행에 내려와야 되는데 시인은 이행에 갖고 올라갔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월행시행이라고 그래요. 시인들은 고도의 공부를 해가지고 당신의 그 저기 얼굴을 타고 내리던 그 눈물이라는 이 말을 불어 지금 이제 요 단어 하나를 여기 있어야 될 단어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왜 신앙성가들은 굳이 그걸 끌고 내려오냐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신이라는 말과 얼굴이라는 말을 두 가지 다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금배 시인님이 쓴 방법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월행시행이라는 거예요. 이 낭송을 들어보면 99% 여러분들은 낭송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등장불을 끈 어둠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타고 내리던 그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낭송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시인들은 자기의 시의 의도와 다르게 신앙송가들이 낭송할 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저는 전문적인 신앙송을 현대시로 배웠던 사람이라서 이런 낭송을 들으면 화가 엄청 나는 거죠. 당신이라는 말하고 얼굴이라는 말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불을 끈 어둠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타고 내리던 그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얼굴을 타고 내리던 눈물이 보고 싶어서 얼굴이란 말을 일부러 앞에다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란 말을 밑에 있어야 될 행의 단어를 위로 끌고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낭송가들은 죽어도 그걸 끌고 내려오잖아요. 시인대로 의도하고 전혀 다른 낭송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한마디 말님께 아리고 아래고 나도 나도라는 말이 나도 이제는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나도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불어 나도를 갖고 올라갔다고요. 오랭시행이라고 그래요. 또 이걸 낭송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는 봉은사 대웅전 처마 밑에 앉아 평생토록 내 가슴에 피눈물을 여기에 평생토록 내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가시를 여기 끊어요. 피눈물을 흘리게 한 가시를 힘껏 뽑아내려고 하다가 슬며시 그만둬.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여러분들 낭송하고 계시잖아요. 뭐예요? 여기에서 주제는 가시예요. 가시. 제목도 가시고. 가시라는 말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토록 내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뭐를? 가시를 힘껏 뽑아내려고 하다가 슬며시 그만두었다. 이게 낭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낭송하는 낭송가들을 보셨냐고요. 30명을 뒤져보니까 딱 한 명씩 나와요. 평균적으로. 20명에서 30명을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파크라는 그 말을 저는 알맹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신앙송의 가장 알맹이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자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앙송계를 시인들이 인정하는, 현재 시인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송가들, 실제가. 시인들이 인정해주는 그 신앙송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몇 분 지났죠? 20분 지났습니까?
그런데 좀 일찍 마치는 게 좋겠죠? 지금 예, 너무 그 시간이 많이 그래서 실제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려고 할 때 참 떨리고 굉장히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라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참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을 들어보고 지도하는 현장을 찾아보면은 우리 낭송가들이 저래서 될까? 지도자들이 저렇게 낭송, 참 지도를 해서 될까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함께 열심히 힘 합쳐서 우리 알파크가 대한민국의 신앙생교를 이끌어가는 단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